안녕하십니까. 백마왕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전해 전쟁에서 이제 허찬진 의원하고 김명구 의원하고 같이 UCC를 찍다가 조금 좀 쉬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두 달 정도 쉬었는데, 이제 여름 경마가 끝나고 가을 경마, 이제 겨울까지 쭉 가는 그런 경마인데, 좀 쉬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저의 경마관 또 경마 스타일에 대해서 다시 좀 정리도 해봤고요. 근데 이 최근에 한 8월 달에 야간 경마 시즌에 굉장히 많은 배당이 양산이 됐어요. 복병마가 인기마가 아닌 또 다른 복병마를 물고 들어오는, 상당히 적중하기가 힘든 어떤 그런 경마가 지속이 됐는데, 최근 한 3주 동안 한 승부경주에서 1, 3착으로 깨진 게 한 15경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맞춘 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으로 이제 부산 경마는 상당히 적중이 승부경주에서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서울 경마에서는 유독 운이라면 운이 안 따라주는, 정말 추천한 마필이 확신을 가졌는데 뭐 진로 방해나 여러 가지 그 사연이 생겼고, 또 인기마도 잘 꺾어드렸는데 이상하리만큼 적중이 좀 안 나와주었는데, 뭐 경마의 그 운칠기삼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UCC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다 털어져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이번 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월초 편성의 서울 경마치고는 혼전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하향 평준화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승부 의지, 또 전개의 싸움, 이런 게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UCC를 준비를 하면서 뭐 승부경주 코너도 어느 정도 좀 오픈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경주 정도는 이변 경주,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경주 짚어드릴 거고, 또 개인적으로 좀 불안한 인기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코너도 마련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테스트 방송인 만큼 좀 편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번 주도 토요일은 12경주 진행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능력의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교의 변화, 그리고 현장에서의 마필의 컨디션 변화, 상당히 좀 체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경주 들어가겠습니다. 1300의 국산 5군 마령입니다. 총 8마리가 출전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3번마 무패 우승이죠. 6월 17일 날 우승을 차지하고 이제 마방을 좀 옮겨서 48주에 왔는데, 이 무패 우승은 주법이 좋은 마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은 뭐 세 번 연속해서 입상을 했습니다만은 지난 경주 인기 1위를 몰아놓고 안 갔는지 못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에 뭐 준비하는 모습은 상당히 의지가 있어 보였던 조교 내용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48조에서 이준철 기수가 아마 8월인가요? 한 몇 주 전부터, 아 2주 됐네요. 이제 이번 3주 차인데 48조에서 기승을 못합니다. 뭐 그 세부적인 내용은 뭐 개인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밝혀드릴 수는 없고, 박상호 기수를 태웠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에요. 왜냐면 인기마가 기수가 바뀌어서 나오면은 마필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몰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마 무패 우승 빼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저도 새벽 조교만으로는 순수하게 이 마필이 이번에는 뭐 입상권 한 자리는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마필입니다만, 일단 기수 변경에 대한 어떤 변수는 고려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자, 1번마 호걸풍 김혜성 기수입니다. 그동안에 좀 마필이 후지 쪽에 문제가 있어서 직선에서의 탄력에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뭐 이번에도 아주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분명히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는 점, 이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1번마 호걸풍.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 중에 뭐 7번마 웨스턴 특급이 지난 경주 때 워낙 여력이 많았기 때문에 저배당으로 팔리는 그런 마건이 될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전개는 누가 선행을 가느냐, 요거는 좀 별로 중요한 게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1300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마 호걸풍의 호전세가 조금 보이고, 그 다음에 기본 능력으로는 3번마 무패 우승, 7번마 웨스턴 특급이 나아 보이는 편성으로 1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2경주입니다. 1200입니다. 국산 혹은 마령. 자, 1번마 락슈미가 좀 압도적인 인기를 몰아가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6월 17일까지 조교 강도를 상당히 끌어올렸던 마필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7월 14일날 조교를 조금 약하게 하고 뭐 선행을 둥 나서갖고 1번 게이트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지난번 승군전에서도 그렇게 만만한 편성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면서 입상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인기만인데, 이마 이제 경마를 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조교를 최근에 어떤 패턴들이 강하게 시키면서 입상을 못했다가 조교 패턴이 좀 약해지고 그 다음에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뛰는 마필들이거든요. 락슈미라는 마필 자체가 뭐 크게 능력이 있는 어떤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가 큰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1번마 락슈미 1번 게이트 이제 조시가 2번까지 라는 거죠. 다음 경주에서는 빠질 수도 있고 이번 경주도 인기마가 돼요. 저도 뭐 상태를 지난주부터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무신하지 않습니다만은 서서히 내리막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체크가 좀 필요한 마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9번마 플라이 레이디 다소 좀 무딘 걸음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 경주는 조금 조경호기소 초반에 좀 무리를 했던 그런 걸음인데 1300에서 무너졌던 걸음 거리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도전은 가능하고요. 역으로 이번에는 9번마 플라이 레이디가 꾸준하게 지금 병합 조교를 계속해서 시키면서 좀 더 나아진 컨디션을 보일 수 있는데 다소 무딘 마필이라는 점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이번 경주에서는 좀 뭐 지금 1번마 9번마가 최저배당을 형성을 하겠습니다만은 도전권의 마필이 한 두두 정도가 보입니다. 우선 3번만 머니파트입니다. 6월 2일까지는 추입을 뛰던 마필이에요. 후미에서 물론 단거리니까 이제 후미에서 올라왔던 걸음인데 최근에 7월 14일, 8월 18일 이상혁 기수 두 번의 말몰이를 보면은 초반에 굉장히 무리를 하는 말몰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가 없이 퍼졌던 그런 걸음인데 이번에 뭐 아주 새벽 조교 때 탄력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상호 기수가 역으로 초반에 무리를 안 하고 한 중반 정도에서 따라가 준다면 과거에 1000m에서 보였던 막판에 탄력이 살을 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3번마 머니파티는 이번 경주 꼭 보셔야 될 마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번마 샌드짱이 있는데, 이 지금 제가 두 마리가 좀 복병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샌드짱은 데뷔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공백기 후에 이제 이번에 다시 출전하는데, 자, 36조에서 박현우 기수를 기승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주 새벽 조교 때, 2군 마필인 위너트로피, 굉장히 빠른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도 아주 잘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5번마 샌드짱이 이번에 초반 좀 빠른 레이스가 전개가 된다면 5번마 샌드짱도 배당마로 공략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2경주 그것까지 정리하고, 자, 3경주입니다 1000m 단거리 편성 조금 변수가 있을 경주가 되겠습니다. 뚜렷한 선행마도 없는 그런 편성에서 과연 이제 마방에서 각각 이번 경주는 초반에 아주 총력전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 자, 1번마 컨셉 J는 상당히 좀 무거운 그런 어떤 새벽 조교의 컨디션입니다. 강한 조교를 안 하고 구보 위주로 컨디션 조율만 했는데 그 컨디션 자체가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만 수영 조교를 많이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1번 게이트 단독 선행 버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제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3번 파이어블로 병합 조교를 좀 길게
길게 때리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3번만은 거리가 지금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게이트 조건도 좋고 또 김혜성 기수 54km지만은 조교 내용은 상당히 좋다. 발주 연습까지 시키면서 초반 아마 강하게 몰고 나올 것 같고요. 4번마 대권은 8조 마방에서 이적을 한 마필입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근데 대권은 데뷔 초기에 상당히 좀 저는 8조 마방이 그렇지만은 10마 때 잘 안 가니까 좀 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마필이에요. 마필의 체형이 상당히 잘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걸음이 안 나왔던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좀 좋아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혈통적으로 더 구름이즈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보통 한 7, 8번, 10번 이렇게 뛰다가 갑자기 능력이 나오는데 이번에 뭐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 4번마도 한성열 기수 태워서 승부는 들어갈 것 같고요. 7번마 동해태양. 자, 19조 마방에서 이제 박태종입니다. 네, 기본 기록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이고요. 비카의 자마인데 지난 경주 때는 조경호 기수가 뭐 출발이 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안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번에는 조금 더 강도를 올리고 있고요. 9번마 비카. 여기도 김정준 기수의 기용인데 초반 순발력은 상당히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3경주는 좀 혼전을 가고 있는 그런 편성인데 일단 3번마 파이어볼로나 4번마 대권은 좀 힘들고 7번마 동해태양 이런 마필들이 변수를 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혼합사건 천메다 외산마 경주입니다. 최근에 이제 외산마 경주를 보는 시각을 조금 잘 하셔야 되는데 이 국산마는 갑자기 변화가 오는 마필이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외산마는 일단은 그 뭐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뭐 이런 데서 이제 들여오면서 마필의 사양 관리가 안 되잖아요. 비행기 타고 오고 뭐 검역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방에 들어와서도 컨디션 회복이 좀 늦어지는 그런 마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외산마들은 아무래도 국산마보다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 잠재적인 능력이 어떤 새벽 조교를 통해서 어느 한순간에 확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지난주에도 10마 경주 두 마리가 1, 2착 왔고요. 조경호 기수가 이제 3착을 오면서 1300배당의 고배당이 터졌는데 좀 제가 그 아쉬웠던 경주예요. 그 제가 이제 그때 5번, 10번에 원틀 막건을 20배당짜리를 들어갔는데 사실 뭐 전의 전쟁을 진행을 하는 허찬진 위원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그 경마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일요일날 갑자기 아침에 오더니만 그 22조의 2번 말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친구가 또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나 하는데 저한테 물어볼 때 저는 사실 뭐 새벽 조교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마였던 그 조경호 기수의 마필이 목요일날 조교 때 조금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과감하게 막건 조합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건이 저는 5번, 10번으로 20배당짜리 정말 저도 이제 막건을 좀 많이 샀는데 거기에 들어가고 허찬진 의원은 2번, 4번의 막건에 들어가서 한 60배당인가 70배당짜리를 노렸는데 결론은 10번, 2번, 5번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도 적중을 못했어요. 삼복승식도 그때 700배가 나왔는데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만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외산마는 변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변화가 빨리 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자질이나 생김새나 이 주법이 갖춰진 마필들은 빠르게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저도 새벽 조교 관찰을 하고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국산마 신마도 많지만은 외산마 신마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잠재되어 있는 마필들을 찾아서 여러분께 한번 전해드리는 게 어떤 제가 예상가로서 새벽 조교를 보고 또 복귀를 하면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봐서 이 혼합사군 마령은 변수를 좀 많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번 경주는 천메다기 때문에 데뷔전에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7번마 치빈버디
뭐 문학센터한테 깨지기는 했습니다만은 발군의 순발력을 보이면서 1000m는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이고요. 자, 1번마 예상은 주폭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그 지난번에 33조에 1주 만에 나와서 때렸던 신마보다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자, 2번마 덕진포고 반디스텔루의 자마요. 이 마필들은 조금 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경주 적응력이 좀 떨어지고 있고 주법이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고성희 기수로는 뭐 이 편성 따라가기는 힘들고 5번 지존의 신세계 이게 좀 뭐 혈통을 보니까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그냥 말았는데 일단 뭐 기본 근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7.4방에서 이건 뭐 그냥 김혜성 기수면은 때리고 들어올 만하고 8번마 Sufficient Evidence 2주 만에 출전인데 주폭은 상당히 좋습니다. 서승훈 기수가 주행 검사 봤는데 직선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 붙일 것이냐 이게 판단인데 그 정도고 9번마 라이언트급은 라이언 하트의 자마입니다. 라이언 하트 자마 치고는 한 460km인데 주행 검사는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만은 새벽 조교 때의 걸음 자체는 상당히 발빨라졌어요. 그래서 9번마 라이언하트가 선입권에 좀 빠르게 붙어간다면은 주행검사에서는 지구력 부족을 보였지만은 뭐 한 2변권 세력으로는 9번마 라이언하트가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요거는 이제 7경주하고 분할이 된 국산 6급 마령 편성인데 요거는 제가 토요경마에서 첫 번째 좀 승부경주로 들어가겠는데 일단 5번마 과천비상은 주행검사의 모습 약간 좀 기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새벽 조교 때 보니까 발주 연습도 좀 시키는 것 같고 마필의 생김새가 굉장히 좋아요. 볼포니의 자마들이 데뷔전에서 입상 확률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5번마 과천비상은 19조 마방에서 좀 기대치를 가지면서 박태종 기수를 태운 만큼 5번마는 좀 인정을 하는 쪽에서 접근을 하겠고요. 예, 나머지 마필들은 다 비슷해요. 자, 1번마 메로샤이는 뭐 발주 연습도 했죠. 병합조교 했는데 일단은 900m까지는 지난번에 1200에서 선행을 나섰던 걸음이고 1번 게이트의 이상형이고 그래서 이 19조의 특성으로는 요거는 한번 이빠에 때려볼 복병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마 야후비올라 주행검사 보면은 조금 엉성해요. 데뷔전 뭐 어떻게 갈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7번마 다이어터치 7월 29일 주행검사 실전 별로 아니었어요. 5월 18일날 주행검사가 이상혁 기수 상당히 괜찮았는데 이건 또 김혜성 기수가 탔네요. 주폭은 상당히 있는 모습이고요. 좀 발발이 스타일인데 뭐 인기 많으니까 재미는 없어 보이고 뭐 하여튼 그 정도에서 막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자, 1번마 강호시대 인기 1위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34조 마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혼합 4군 치고는 조금 이제 레이스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강호시대 이 34조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최근에 한 3주일 정도가 34조한테는 거의 뭐 최악의 어떤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마필들이 거의 맛이 가있다고 볼 정도로 새벽 조교를 보시는 분들 내지는 뭐 지금 동영상이 이제 많이 그 새벽 조교 동영상이 많으니까 지금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맛이 가느냐. 그래도 천승을 넘긴 신호철 조교사 마방인데 근데 이게 원인을 좀 생각을 했는데 뭐 내부적인 원인이야 뭐 제가 잘 모르죠. 하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게 터프윈이 부산 광역시장배 나가서 깨지고 나서부터 마방이 지금 하향세예요. 정말 제가 봐도 말들이 정말 안 좋다 싶을 정도로 이번 주도 그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언제 이게 살아날 건지는 모르는 겁니다. 최근에 그런 예가 있었는데 가장 최근으로는 18조의 박대흥 조교사 마방이 굉장히 좀 하향세를 가고 있고요. 그 전에는 5조의 우창구 조교사 마방이 있었어요. 이건 뭐 올 겨울에부터 아주 그냥 마방이 완전 거의 쓰레기 초토화되다시피
마방이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5조 마방도 이제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마필들이 입상이 좀 많아지고 또 복병권 마필들이 상당히 입상을 해주는 걸 봐서는 뭐 마방이라는 게 언젠가 회복은 되겠지만은 최근에 이 33조, 34조 신우철 중에서 마방 저 경마팬으로서 인기마들이 많은데 너무 패대기를 친다. 빨리 회복이 돼야 되겠죠. 좀 기대를 좀 해보겠는데 1번마 강호시대는 그나마 이번 주에 34조에서 조교한 마필 중에 조금 낫습니다. 믿음이 가는 정도는 아니라는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마 황금케이. 이놈은 직직전에 조금 덜 가는 모습, 뭐 안 간다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좀 추천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응 기수를 태웠거든요. 이건 기수가 바뀌면은 이렇게 똥말들 더 못 뛰어요. 근데 이번에 한성열 기수기 때문에 6번마 황금케이는 한번 꼭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이번에. 그 다음에 이제 7번마 전승가도, 뭐 10번마 관계토함. 기본적으로 지난 경주 때 타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따위는 이제 완전 빠른 편성이었고요. 그렇지만 뭐 기본 기록 갖고 있기 때문에 인기만데, 세게는 좀 보기는 싫은 마필들이에요. 왜냐, 9번 뛰었고, 5번 뛰어가지고 한번 입상을 못했는데 뭐 이 마필들이 센 말입니까? 편성이 약하니까 팔리는 것 뿐이고요. 자, 10마 두 마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8번마 통크나이. 주행검사 때는 늦발입니다. 탄력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 경주 데뷔전에서 조인권 기수가 좀 무리를 해서 앞에 붙였습니다. 막판에 퍼졌지만. 자, 이번에 김혜선 기수인데 아주 조교 강도 싹 올리면서 나왔습니다. 주폭도 있고요. 뭐 뒷주로까지 길게 길게 뽑아주는 게 이거는 8번마 통크나이는 보셔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11번 킹타이푼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주행검사에서 순발력을 보였던 그런 마필인데 지구력에 좀 문제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은 돼요. 근데 얘는 11번 킹타이푼은 이번 경주에 앞선 전개를 좀 강하게 나가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주법이 뭐 아주 센 말은 아닌데 힘이 좋아 보여서 11번 킹타이푼. 자, 그래서 이번 6경주는 복병권에서는 6번마 황금케이를 보셔야 되겠고요. 10마로서는 8번마 통크나이나 11번마 킹타이푼이 조교 내용이 상당히 좋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좀 빠르게 가야 되겠네요. 어차피 테스트 방송이니까. 자, 1번마 로지. 지난번에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4월 6월 29일날 제가 이제 7월 29일날 못 들어오고 나서 29일 조교 주행검사 다시 봤는데 분명히 센 말은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 봤는데 1번마 로지, 1번 게이트 조건 상당히 좋고요. 2번마 썬데이 아이츠 뭐 지난번에 1300 열심히 타서 들어온 마필이고, 그 다음에 지금 10번마 오서머리어가 9주 만에 출전인데 조교 잘했습니다. 이번에 상태 좋고요. 11번 용해도 컨디션 좋고 12번 스콜도 해볼 만한 편성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레이스 조건에서는 1번마 로지의 선전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 혼합상군의 1300. 자, 국산마가 4마리입니다. 5마리가 이제 외산마인데 국산마 중에는 기본적인 스피드 지수에서 이놈들을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 7번마 행운유수가 하만식 기수의 3km 감량을 바탕으로 해서 초반에 한번 강공을 나서겠는데 지난 경주 57km는 조금 무거웠고요. 54km라면은 7번마가 약간의 어떤 변수가 되겠고, 전체적으로 뭐 4번 문학수타, 5번 미스터 문학의 스피드, 탄력을 따라가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국산마로서 3번마 파인스트롱의 34조 마방에서 요 마필이 좀 좋아졌는데 뭐 1300 레이스 따라가기는 조금 힘들어요. 탐색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요거는 국산마 6급 마령 1800인데 변수가 좀 있어요. 2번마 극동함대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경주 때 제가 대가리 놓고 했었습니다. 올데이 톱기어까지 아주 뭐 고배당 막건으로 좀 추천을 드렸는데 1200에서 막판에 걸음이 터졌어요. 왜?
지난번에 조교를 너무 좋게 봤거든요. 그리고 7월 14일 날 좀 방해를 받으면서 후미권의 무기력한 모습이고 기본적인 어떤 순발력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인데요. 자, 2번 마 극동함대. 자, 18조 주전인 이상혁 기수를 태웠습니다. 마필 상태 여전히 좋고요. 뭐 능력만 없고 빠르게 선행을 가는 마필들의 지구력이 조금 문제가 되는 편성이기 때문에 2번 마 극동함대 좋습니다. 자, 4번 마 싱비 잉그란. 역시 뭐 11전 동안 한 번을 못 들어왔는데 얘도 뭐 꾸역꾸역 뜁니다만은 문세영 기수 태워서 조금 나아진 것 같고 나머지 마필들은 뭐 크게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 없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핸디캡 메인 승부입니다. 1712마리입니다. 자, 5번 마 내장산. 지금 승군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입니다. 항상 뭐 조교 때 컨디션이 좀 좋지를 않아서 저는 이 마필을 좀 강하게 추천드린 적이 이제 최근에는 거의 없는데 이번에도 조교 자체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냥 하는 정도. 근데 거리 1700, 지난번에 1800 뛰는 거 보고 아 그래도 기본 능력은 있구나 했는데 지난 경주 편성은 다이나스트, 에모리킨 깊은 탄력은 또 안 갔고 그런 편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뚝심으로 그냥 앞에 서서 그냥 꾸역꾸역 뛰는 정도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 10경주에 5번마 내장사는 마본에 없습니다. 제가 틀려도 인기 1인데 틀려도 이번 10경주에서만큼은 5번마 내장사 빼고 갑니다. 핸디캡 경주 55kg 절대적인 우위를 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3군 편성이지만 5번마 내장산 빼고 들어가는 승부가 되겠다. 자, 그래서 뭐 제가 노리는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조금 있어요. 한 두 마리 정도 있기 때문에 5 빼고 복조로 엮어도 이거는 뭐 돈이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10번마는 메인 승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5번마 내장산은 뭐 죽을 때 죽더라도 뺀다. 자, 11경주 국산이군 핸디캡 1800입니다. 이제 3번 마 광야제의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문제예요. 지금 뭐 한 작년 10월에 왔으니까 이제 거의 11개월 거의 한 1년 가까이 휴양을 하고 8월 24일 재검을 받고 나왔는데 재검 시 모습은 뭐 그렇게 특징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작년에 교차 경주로 치러졌던 더비의 우승마입니다. 역시 더비의 우승마가 길게 가는 마필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연말에 이제 휴양을 들어갔는데 사이즈는 나오죠. 뚝심으로 뛰는데 거리가 1800이에요. 그래서 이 마필은 순간 스피드가 뛰어난 마필은 아니고요. 선입권에서 힘으로 뛰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좀 확인할 부분이 있다. 자, 11번 볼드윈죠. 맨날 거기고요. 12번 한월도 뭐 계속해서 지금 배당을 터뜨리는 마필인데 레이스가 조금 빠르죠. 6번마 고황산도 있고 그래서 조인공 기수의 어떤 연투가 기대가 되느냐 이 부분인데 뭐 마필은 그냥 유지는 하는 것 같아요. 자, 4번마 포트그린. 아, 맨날 막 거까지 결정력의 부족. 자, 7번마 햇빛번쩍 황순도 기수 52kg 좀 공백이 있는데 이 7번마는 레이스가 전체적인 편성에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마필입니다. 왜냐면 이게 과거 이제 제가 이거 언제예요? 9월 17일인가요? 작년이죠? 오래됐네요. 이거 대가리 놓고 저거 했을 때 복승식 70배당이고 쌍이 한 300몇십배당 아마 제가 예상지에도 이제 단통으로 대가리를 올려드렸는데 편성으로 오는 거예요. 햇빛 번쩍 같은 마필들은. 그래서 레이스가 좀 빠르지 않고 무빙을 뜰 수 있는 그래서 역으로 이런 마필들은 거리가 줄기보다는 거리가 늘었을 때에서 뛰는데 이번에 1800이라서 1900이면 조금 좋았을 텐데요. 자, 8번마 블랙선더 18조 이상혁이네요. 요거는 뭐 마필이 지금 워낙 좋은데 상태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마 메이저걸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빅토리 한월도 들어올 때 메이저걸 들어왔으면 아주 제가 아는 사람이 대구라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메이저걸은
이제 마방의 움직임을 보고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23조 마방도 아까 제가 이제 부진한 마방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23조 마방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건 일시적인 어떤 부진은 아니다.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지금 마방에서 뭐 말도 못 만들고 옛날에는 그 23조 어떤 특유의 어떤 조교 패턴들이 나오면서 그 패턴만 봐도 아, 이마필이 이번에 승부군 아니구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던 마방인데 계속해서 지금 조교가 약해지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한두 마리씩 입상을 합니다. 그것 보면은 다 패턴들이 과거에 어떤 그, 잘 나왔을 때의 어떤 그 패턴까지는 안 왔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조교량을 좀 늘려주고 가고 있기 때문에 9번마 메이저걸 마필의 어떤 상승세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원정일 기수 52km라면 잘 타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원정일 기수가 좀 47조하고 좀 안 좋은 일 때문에 잘 나가다가 지금 여기저기 가서 말을 얻어타고 있는데 지난 경주 아주 열심히 타줬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1경주는 봤을 때 9번마 메이저걸의 어떤 마방의 흐름을 봐서는 9번마가 강공승부로 나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경주입니다. 제가 이제 UCC를 다시 진행을 하면서 한 가지 조금, 기존하고 이제 다른 그런 어떤 게 이제 이변 경주라는 거를 한 경주 시에, 좀 마련을 해보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주는 사실 뭐 거의 많이 터져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백마왕이 승부경주로 잡은 마필은, 경주는 최근에서 이제 중배당, 뭐 저배당도 제가, 한 다섯 배당짜리 뭐 이런 것도 승부경주를 하긴 합니다만은 과거에는 80-90%, 지금도 한 70-80%는 터지죠. 무조건 터지는 경주예요. 뭐 경마하면서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그 지금까지 어떤 저의 그 슬로건이 고배당 킬러라고 되어 있는데 고배당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문제거든요. 뭐 그냥 쭉 불러가지고서 맞추는 고배당하고는 좀 틀리죠. 조교 보고 복귀하고 뭐 실전 배팅 많이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경마는 고배당 한 방으로 일어서는 거지 뭐 저배당 뭐 하루에 다섯 개 맞춰가지고 돈 본전이나 하면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변 경주는 항상 이변의 소지가 있는 경주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 갑니다. 이번 12경주 1200 뭐 편성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난번에 조금 선입으로 뛰면서 이번 경주 앞선도 가능해 보이는 7번만 당참에서 팔리고요. 승군전이고 부중 늘어난 8번만 머니메이커 팔립니다. 이거 이준철 기도 57km인데 오늘 보니까 뭐 발주 연습까지 하면서 잘 만들고는 있어요. 지금 57km 승군전 뭐 만만하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6번만 포트실버 장기간 공백기 후에 지난번에 1800 잘 뛰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32조에서 유승환 기수가 빅보드를 가지고 아주 대배당을 또 내줬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런데 다들 문제가 있는 저배당 편성이에요. 그래서 이 편성이 분명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번 12경주를 아주 배당마를 가지고 한번 때려보는데 그 배당마는 뭐냐? 움직임을 보이는 마필을 갖고서 이런 데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선행마 7번마 당찬미소가 앞선 무조건 뭐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선행마들 조금 쳐져 있고 그러면 이런 경주에서는 레이스가 그대로 흘러가면은 이변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런 레이스를 흐트러 놓을 수 있는 마필 거리를 내렸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지난번에도 한번 감었다가 뒤진 마필들, 좋아진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이번 12경주에서 분명히 변수로 작용할 것이고 그 마필이 이번 12경주에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보니까 주로 조교가 상당히 좀 약하기 때문에 좀 안 팔리는데 그거는 뭐냐면 원형마장에서 다 조교 마치고 나와가지고 주로 조교는 그냥 컨디션 조율만 한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12경주를 좀 이변의 경주로 지정을 한 만큼 현장까지 꼼꼼히 체크를 해서 한번 이변 경주에서도 꼭 적중을 읽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월 첫째 주 토요 경마 테스트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일요일 거는 안 찍어요. 그래서 토요일 것만 찍고 일단은 뭐 제 게시판에 좀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가 다시 보고 저도 좀 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투나
그다음에 레이스에 이제 쪼개는 방 쪼개는 거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좀 이번 다음 주에 연구를 해서 본 방송 때 좀 더 나은 방송으로 진행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뭐 부족하지만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9월 첫째 주 경마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